이 하이델베르크 제1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이죠,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이 믿어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또 성령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또 성령님의 또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리고 또 성령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섭리하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그런 데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그 위기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 2문에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된 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겁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내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을 찾고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늘부터 그것이 이렇게 이어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또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 3문에 보면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고 했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 율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요약하면은 무엇인가? 그 4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느냐 말이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실천하고 있냐 말이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 5문 그금인데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자기 많이 가지려고 욕심이 많아요. 어린애들 보세요. 다 자기 움켜쥐고 자기 먼저 먹으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항상 이기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악하게 창조하셨는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처음에는 그렇게 창조하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타락과 인상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하고 출생합니다. 바로 이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심히 본성이 부패해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또 자범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 인간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눈감아 지나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웬만큼 뭐 저기 하면 다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만일에 그 아담과 하와한테 명령을 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선포하셔서요. 근데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선포한 말씀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대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9번에 보면은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그 비참한 그 상태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인종은 타락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 타락의 결과, 죄의 범죄한 결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인간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이게 첫째,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네요. 모든 인간들은. 그리고 생존의 비참함과 죽음과 또 나중에는 그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는 영적인 사망, 육신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그 영원한 사망은 지옥이란, 지옥불이에요. 그렇게 지옥의 벌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이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인간은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과 같다. 또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지 않나 말이야.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그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12문부터 58문까지 그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부, 그 1부가 인간의 비참한 상태라면은 오늘 제2부는 인간의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12문서부터 사실 85문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12문서부터 19문까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교리에도 중보자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분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돼서 단절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화해시켜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중보자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문 봅시다. 12문, 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답.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집값을 완전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다른 사람의 의신데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형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2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3문 봅시다. 13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결코. 다 같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그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가 있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한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단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날마다 죄만 더 짓는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마음으로 다른 사람 미워해도 그 살인죄입니다. 또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그 간음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그 첫째 계명을 또 범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를 더 증가시킨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다 같이.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나 스스로가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냐 이 말이죠. 다 같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그들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심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피조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또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들인데 그 사람이 우리 죄를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줄 자가 없단 말이죠. 세상에. 그 다음에 15문 봅시다. 15문 다 같이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충벌과 구원을 찾아야 합니까? 답, 신령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중보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그 중보자가 어떤 분이어야 되냐? 참 인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인간이 죄를 범했으므로 인간이 대신해서 이렇게 그거를 값을 치러야 되니까 참 인간이어야 되고 또 의로운 분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죄인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이어야 돼요. 의로운 인간. 동시에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어야 된다. 왜냐면 그것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하나님이셔야만 이 모든 그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참 인간 그리고 의로운 인간 동시에 하나님 이 세 가지 조건 늘 갖춰야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겠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던 그런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 오셔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다 같이.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어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그 죄값을 다 치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만족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문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중보자는 왜 동시에 하나님이시에만 합니까? 답.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 인성이 짊어지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 하나님이시에야만 하나님의 그 무거운, 우리가 지은 그 무거운 그 죄짐을 우리가 담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와 생명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우리의 죄를 진노의 죄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의와 생명을 이렇게 분. 그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이네요. 의롭게 하는 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 네. 네,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문 봅시다. 18문. 하나 더 할 것은 그 생명.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부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요. 부활해야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8문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중보자의 주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세 번째는 의로우신 분.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그 지금 읽어 18문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답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삶을 사셔서요. 죄 없는 삶을 사셔서요. 일생 동안 죄를, 그것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 죄 지은 것을 다 담당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신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칭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읽은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아까 읽었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중보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 그러면 19번 맞아 합시다. 19번. 19번 이렇게 다 같이 읽읍시다. 19번 시작.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어디서 알 수 있냐? 답 시작.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 율법을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예. 거룩한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구원자라는 것을 어디서 기록되냐면 첫 번째 낙원에서 예수님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너와 그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 사탄과 원수가 된다는 말. 아담과 하와는 친구가 되었죠. 사탄의 말을 순종해서 친구가 됐는데 여자의 후손은 마귀와 원수가 되게 된다. 그게 구원입니다. 마귀가 원수, 마귀와 원수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너의 후손들, 너 원수. 그리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 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증거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족장들, 족장들과 선지자들 의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족장들이면은 아브라함, 뭐 이삭, 뭐 야곱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 그 후손이 그 너를 통해서 네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도 돼요. 오신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그 계시인 겁니다. 또 족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선포하셨고, 또 율법의 제사 의식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 제사법, 예수님의 보혈로 장차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보여준 것이 그 제사법들입니다. 피 흘려서 그 짐승 잡아서 하는 것들이. 또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완성을 하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포를 말씀해 주셨던 날, 구원의 판명.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의인이, 저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 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통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자손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입양.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지금 우리는 자유인. 노예 시장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오셔서 우리를 사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서 모든 인간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짓다가 죄의 값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중에 예,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죠. 뭐 세상에 조금 잘 살다가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굴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죽으면은 그 영혼과 또 부활의 육신까지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게 낫겠어요? 조금 고생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서 죽은 후에 영원한 그런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낫겠어요? 물론 우리는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죠. 그 세상에서 뭐 부자 되고 뭐 잘 살고 뭐 이렇게 출세하는 이런 것도 좋긴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천국에 갈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서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